네, 반갑습니다. 8월 9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그리고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번 더 방송을 통해서 경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것 같은데요. 이 사실 이 방송을 쉰 지가 이제 한달 정도 됐죠. 그리고 뭐 6월 말까지 이상로 새빨간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한 달이라는 시간이 또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모로 다시 또 시작을 하는 방송인 만큼 여러분들께 좀더 노력해서 정확률 높은 그런 육감 투자에 대한 시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감만으로는 부족하죠. 그 오감만 부족한 부분을 저의 감각을 빌려서 여러분들과 좀더 정답에 가까운 주식에 근삿값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현재 중국 증시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약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오늘 중국 증시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상승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 증시가 0.39%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뭐 국내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만큼 니케이도 좋은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고, 자, 환율이 1210원 25전을 지금 현재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는 환율이 요 정도로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원화 강세 기조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오히려 지금은 금리 같은 경우에도 동결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는 것보다는 조정을 조금 보이고 다시 한번 더 환율이 약세 기조가 나타난 게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출주에 유리한 국면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내수가 살아날 때는 원화 강세 기조가 나타날 때는 내수라든지 아니면 원재료를 수입을 해오는 소비재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나타내거든요. 그 대표적인 종목군으로 원화 강세가 이루어졌을 때잘 올라가는 것들이 음식료 같은 것들 있죠. 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오뚜기 또는 뭐 대상, CJ 제일제당 이런 것들. 그럼 흔히 이런 것들이 원자재 가격, 원재료가 뭐 대두나 옥수수,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 원화 강세면 수입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출액이 그대로라도 영업이익이 OPM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반대로 이제 수출주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수출을 할때 환율 자체가 여기 환율이 우리나라 돈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치가 좀더 많이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출주가 유리하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환율 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뒤에 이제 속도라고 해야 되나, 속도. 자, 이런 약세 국면 자체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냐? 자,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기울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10억으로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의 환율이 어느 정도가 예상되는 부분에 있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막 널뛰기 하듯이 막 환율이 갑자기 막 변하는 게 심리적인 안정이 될까요? 투자를 할 때는 일단 예측 가능한 결과 안에 있을 때, 예측 가능한 경우의 수 안에 있을 때,
투자는 위험자 선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집니다. 환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그 방향대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빠르게 움직일 때는 상당히 시장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고려를 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첫 번째는 환율,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와 그리고 환율에 대한 방향성은 약세 기조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속도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일 중국에 대한 위안화가 1달러당 7위안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이런 약세 기조는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속도는, 너무 빠르면 안 좋다. 이 정도의 속도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율에 대한 얘기를 오랫동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 유튜브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의 환율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신 매수. 투신 매수. 투신이 뭐라 했어요? 투자 신탁이에요. 투자 신탁. 투신 매수. 유인 바닥 잡아줄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이런 투자 지금 투신이 5천원 만에 지금 양시장에 대해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자, 일단은 코스피에서도 투신이 지금 197억 원 가까이,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지금 사실 이 투자 신탁 같은 경우에는 펀드 물량,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펀드 물량이 순유출이 되면 우리가 그때는 매도로 많이들 나타나고, 순유입이 되면 매수로 많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대중의 투자 심리 자체가 이 정도에서는 바닥을 조금 다져주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신도 매수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은 일시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봐야 되거든요. 조금은 이런 600포인트 저항이라 했죠. 이 600포인트에 가까워질 때마다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에서도 1980포인트 뭐요 정도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반등은 나타나겠지만, 뭐랄까요? 이제 좀 더, 여기에서 좀 더,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신에 대한 매수 유입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항에 대한 구간은 있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하되, 저는 바닥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양시장이. 시장 자체에 대한 다음 주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삼성전자와 SK이닉스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일단 삼성전자가 강조를 해드렸던 가격이 이제 43,500원, 요런 가격대인데, 지금은 요 가격대 밑에서 형성되는 자리인 이만큼,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뭐 크게 급락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런 바닥권역에서 다지고 난 다음에 주가에 대한 변곡에 해당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마찬가지로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자, 단기간에 사실 7만 7천, 7만 1천 원대까지 급락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상당히 힘들게 올라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기가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반도체 규제 자체가 뭐 요번 주에 조금 완화되는 양상이었지만 이대로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악화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삼성전자나 SK이닉스에 대한 주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다. 충분히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3번. 실적주의 계절이 돌아왔다. 반등 포인트
라고 적어놨는데, 일단은 지금 뭐 종목군들이 실적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 종목, 저 종목 다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이 좋은 업황은 뭐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2분기에 실적이 좋은 데는 어딜까요?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5G가 될수 있겠죠. 5G가.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정식 서비스가 개통됐는데,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뭐였어요?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안테나도 더 세워야 되고, 그죠? 거기에 뭐 기지국도 세워야 되고, 그 네트워크 장비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규 발주 물량이 저는 분명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게 일단 5G가 첫 번째 될수 있겠고요. 그두 번째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있을까요? 두 번째가 수소차 관련해서 수소 충전소 관련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또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발주 물량이 잡혀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 IT 종목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더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2분기에도 실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예상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조금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자, KMW 이런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번 더 쳐올려 주거든요. 여기 이제 기지국 관련주입니다. 기지국, 안테나 뭐 관련주인데요. 지금 시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붙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오늘 뭐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거는 이제 검사 계측 장비거든요. 검사 계측 장비 업체들도 지금 주가가 나쁘지 않죠. 계속적으로 이제 신고가에 대해서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가주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후발주자로 볼수 있는 것이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솔리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안테나 기지국 중기 관련주들이 함께 이런 기업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지금 보면 오이솔루션이나 KMW나 이노와이리스 이런 1등조들은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 가려고 전고점까지 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도 5G에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실적적인 분위기가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주가 움직인다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좋은 실적에 대한 뉘앙스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볼까요? 지금 오이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죠? 제가 헷갈리는데요. 자,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오이솔루션도 아직 안 했고, 솔루션, 네, 아직 안 했고요. 그리고 앞서 봤던 이노와이어리스. 네, 이노와이어리스도 안 했고, 네, KMW도 아직 안 했네. 이제 실적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저런 기업들, 그리고 5G 관련주들, 우리가 다시 한번 더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번. 제약바이오도 선별적으로, 진짜와 가짜에 대한 구분. 오늘도 요즘 그 신라젠에 대해서, 또는 HLB에 대해서 문의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통화를 하고 있다가 또 전화가 통화가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갈 때도 많아요. 그 정도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 많으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신라젠을 떠올리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가 팩사백이 떠오르죠. 팩사백. 근데 뭐 팩사백이 지금 삼성에 대한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커진 거고, 우리가 이제 HLB 얘기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HLB 얘기하면 이제 뭐 리보세라닙이 떠오를 수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에 대한 이런 대표적인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주가가 조정 구간이 조금 보이는 반면에, 우리가 지금 또 보면 삼성 어디갔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또8% 지금 반등 나오고 있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12%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을 우리가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조금씩 하락을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거기 안에서도 종목군마다 또다시 방향은 또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결국에는 추세가 이 제약바이오가 예전처럼 주도주 패턴을 보이면서 모든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 너도 나도 좋은 종목이 되고 너도 나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거기 안에서도 지금은 낙폭이 조금 과해. 우리가 남아있는 호재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했던 뭐 제가 대표적인 종목은 대표적인 임상 그런 것들 얘기했다는 것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제외하고는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면 투자 심리, 대중들의 투자 심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아, 그게 없어지면 또딴거뭘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 어떤 재료로 과연 이 기업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가라는 것은 매력 포인트가 존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업을 보면서 매력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업이 매력 포인트로 잡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물질에 대한 도출인데 그건 어렵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대표이사에 대한 입장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기술적 반등. 그 정도 수준이겠고. 대신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뭔가가 조금 갖춰져 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대감이 안 꺼져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뭐 헬릭 스미스나 아니면 보면 뭐 앞서 봤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이런 반등 자체는 종목별 시대로 이제 바뀌었다.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 기업이 올라가, 예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가니까 제약바이오 우다 같이 따라 올라가고 제약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지면 또 다른 기업들 우쫙다 빠져버리죠. 이제 그런 움직임보다는 산발적인 형태의 상승과 하락이 좀더 나타날 수 있다. 종목별로 대응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런 실적주 관련해서 시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적인 시장이 돌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종목별에 대한 반향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5번. 자, 한국 콜마. 네가 잘나서 잘된거 아니다 라고 적어놨는데요. 그 대표이사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대표이사 이름이 뭐였죠? 한국 콜마. 윤동환 씨. 윤동환 씨인데, 그죠? 뭐 개인적으로 뭐 저하고 관련이 전혀 없고 모르는 사람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고요. 자 일단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윤동한 회장이 저런 사람들의 이제 성향이 뭐냐면 결국에는 본인이 잘나서 이렇게 이제 기업을 이만큼 크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보면, 아, 내가 잘나서 잘 됐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생각을 주입을 할 때, 이런, 부분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 놨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한국 콜마라는 기업은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에요. 사실 한국콜마라는 기업은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기업도 아니고, 자, 이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좀 넘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충북 청원인가요? 그쪽에 이제 그런 화장품 단지를 또 쓰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만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라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고 시가총액이 1조 넘게 여기 형성됐는데,
근데 이런 부분 자체 오너 리스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우리 대중들의 투자 심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뭐랄까요? 대중들을 우습게 보는 스타일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뭐 유튜브 영상을 따로 하나 올려놨지만 그것도 꼭 참고하십시오. 우리 남양유업 아시죠? 남양유업.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도 주가 왜 이렇게 빠졌겠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몇번 출연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황하나 사태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 남양유업에 대해서 불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는 거죠. 기업은 이윤을 먹고 사는 게 기업의 목적입니다. 그 이윤을 내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판매를 많이 해야 돼요. 이 판매를 많이 할수 있도록 판매를 소비를 해주는 자들이 누구라고 해요? 우리가 컨슈머라고 하죠. SUN 컨슈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컨슈머들이 줄어들고 이 이율배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실망을 하고 불매운동까지 다다르고, 그러면 결국 기업도 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너지면서 올라갔던 기업이 뭐였습니까? 메일유업이 작은 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최근에 롯데쇼핑 이런 것들이 주가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요? 아, 일본 기업이야.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리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롯데제과 주가가 어때요? 이렇게 움직이고, 롯데 또뭐 있어요? 롯데푸드 이런 것도 기업이 주가 빠져버리죠. 대중의 투자 심리는 그만큼 절대적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력들이 모든 주가를 올릴 것 같아도 결국에는 좋은 뉴스를 갖다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계속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도 대중의 투자 심리가 존재를 해주고 대중이 어느 정도 인기를 받아줘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급등이 계속적으로 쭉쭉쭉쭉 나타날 수 있지, 세력이 만들 수 있는 거는 단발적인 상승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가 이렇게 상장이 되는 회사는 엄청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상장이 될 건데, 이런 업체들은 본인만 잘나서 잘된거 아니거든요. 먼저 본인이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올라올 때 직원들도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을 거고, 그럼 직원들에 대한 도움도 엄청나 많이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대중도 그만큼 호응을 해줘서 한국 콜 만한 기업을 또 많이 선호를 해줬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요인이 다 겹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이것이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내 시간에 그것도, 뭐 여성이 7달러에 거래가 된다는 등 이런 지랄 맞은 소리를 할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가, 조금은 겸손한 자세에서 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을, 그리고 절대로 그런 영상을, 틀지는 못하겠죠. 근데 이미 생각부터 이제 걸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는, 복구가 안 됩니다.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이 쉽게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사고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앞으로에 대한 주가도 상당히 어두울 것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한국콜마에 대한 주가를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식은 흐르는 물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중의 투자 심리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시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한국콜마 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으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잘안 나타나겠죠. 사고 싶지 않은 주식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때까지 한국 콜마가 이 ODM, OEM에서 1등 기업인데, 야,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가 적혀 있는 브랜드, 이 회사가 적혀 있는 OEM, ODM 안 팔린다더라. 그럼 어디랑 계약하겠어요? 코스맥스랑 하겠죠. 결국에 얘네들도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구조거든요. 얘네들이 제조 판매업자,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만들어내서 브랜드 네이밍을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여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갑이 아닌 입장이라는 거죠. 그럼 대기업이 이런 기업들 선택을 할때 한국 콜마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당연히 알고 있겠죠. 야, 소비자가 한국 콜마 붙어져 있으면 안 사. 서류에 딱 봤는데, 뒤에 한국 콜마가 제조했대, 제조원이. 야, 문제 있다. 이 회사 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콜마라는 기업을, 저도 얼마 전까지 좋게 봤지만, 이런 오너 리스크는 정말 돌발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기업 대표는 나중에 더큰 문제가 항상 발생해요. 제가 이 한국 콜마가 얼마 전에도 조세 포탈범을 한번 지목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얕잡아 봤어요. 에이, 그 정도야. 기업하면서 그 정도야. 뭐, 그럴 수 있지. 뭐, 조세 포탈 할수 있지. 다음에 또안 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저의 실수였던 거죠. 그걸 보고, 아, 이 사람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떠올려서, 아, 조세 포탈이야. 좀 그런 거에 좀 둔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정도까지 돼버리면, 저런 대표이사, 회장직에 대해서 물러나는 그런 수순까지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예회장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겠지만, 대중은 그렇게 쉽게, 까먹지 않습니다.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 쉽게 그렇게 까먹잖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주식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점점 시장은 더욱더 스마트 컨슈머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한국 콜마의 대표이사에 대한 이번에 이런 발언은, 그리고 이런 행동은 상당히 몰상식한 행동이다. 이것은 이 기업에 대한 본질 가치를 죽이는 행위다. 그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규적으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 콜마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사익을 분명히 저는 코스맥스가 받는다 봅니다. 그래서 코스맥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여기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엔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이렇게 크게 OEM, ODM을 하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콜마 회장이 제대로 똥볼을 찬 거죠, 사실. 자, 내일장 관심주, 다음 주 월요일 관심주겠죠. 자, 첫 번째로 이제 네오위즈. 네오위즈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이제 돌아서고 있는 과정들인데, 이런 기업이 주가에 대한 추이가 좋아요. 앞으로 좀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없죠. 이제부터 기대감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리. 자, 두 번째는 이제 CJ 시푸드. 자, CJ 시푸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이, 자, 수산물 강화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인데, 앞에서 한번 수산물 강화 이슈가 나타나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기서 올랐던 것이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 그 뉴스가 있었을 때 주가가 한번 올랐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일본 불매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죠. 저는 아직까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가 권역 자체가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여기에 대해서 연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대유에이테. 자, 대유에이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자동차, 일본 차에 대한 판매가 지금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하죠.
거기에 현대차, 기아차의 시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유혜택이 지금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이제 삼위각기. 우리가 뭐저 때는 제가 어릴 때는 그 국민학교 다닐 때는 유명한 게두 가지였어요. 삼익과 영창 뭐 그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야마하라고 해서 또 인기가 많고 거기에 따라서 그게 또 일본산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사적인 수혜가 기대될 수 있는 기업.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불매운동 관련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종목을 오늘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번 주 상당히 어려운 시장을 또 보냈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넘어갈수록 그래도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자리를 다시 한번 더 잡아가려고 기술적 반등을 좀더 붙이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어떻게 뭐또 요번 주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는 조금은 반등에 붙였다면 다음 주에는 제대로 이제 조정을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좀더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상로 육감 투자 월요일 첫 방송입니다. 오후 1시 50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일주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